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들을 만나보는 CBS 연중기획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애로 자립의 꿈을 꾸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구두 회사를 차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구두를 만드는 분경 유서경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정효인 기자입니다. 수제구두 제작이 한창인 이곳에서는 청각장애인 3명이 직원으로 일하며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못하고 하지 못해 사람의 표정에 예민한 이들에게 다가가 격려를 잊지 않는 유서경 대표. 잘해? 열심히 해봐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시각장애인 1급인 유서경 대표. 누구보다 장애의 고통을 잘 아는 유 대표는 매일 이곳에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서로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장애로 인해서 불편하고 사회적인 장벽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죠. 중학교 때 시력을 잃은 유 대표는 자신에게 닥친 장애의 벽을 인정하기 어려워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일으켜준 하나님의 사랑. 유서경 대표는 신앙으로 장애를 극복했고 자신처럼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 구두를 만드는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이 직업을 가짐으로써 가정 그리고 본인의 일생에 대한 안정성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애인 직업,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그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라는 불편 때문에 사랑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유서경 대표. 그는 오늘도 장애를 가진 이들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깨달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